나무칼 요거 좀 눌러봐 주십시오. 요거는 보여드렸던가? 이게 나무칼인데 이 아이가 고3 학생이었어요. 근데 이 아이는 틈만 나면 나무 학교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그 칼을 깎아. 이게 나무젓가락? 이건 나무젓가락 아닌 거야. 걔는 꼬리는 뭐 노는 연구를 한다고 네가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해라. 근데 칼 깎는 솜씨가 예사롭게 하는 거야. 근데 그 집에서 칼 깎냐? 집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나무를 깎는다는 거야. 얘가 이미 얘는 다른 애들이 가령 기말고사 끝나면 사실 CGV나 마찬가지거든요. 영화처럼. 그렇게 되는데 얘는 절대 그런 거 하는 팔지 않아. 그냥 묵묵히 칼 깎아. 그 ADHD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? 싫어하는 건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다. 근데 여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요. 초딩이들이 이거 사고 싶다고.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칼 깎는 것만으로도 직업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. 잠깐 선생님 뒤쪽 내려가 봐 주시면 여기 저카드 얼마인가 내가 사겠네. 참새 참월이라면 좋겠네. 만드는 과정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 랭킹 1위예요. 20만 명 넘습니다. 아이들이 아는 칼이 있다 보다, 그죠? 네네, 그렇죠. 이름까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아마 무슨 게임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네, 뒤로 빠꾸 해주세요. 그러니까 ADHD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. 그럼 저는 네가 저만 얼마 도대체 해. 그리고 오히려 제가 너 혹시 집에 들면 칼이니? 이렇게 내가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. 그래? 그럼 교사 역할은 무엇이냐? 애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는 이럴수록 애들이 점점 낯선 행동을 덜 하게 돼요. 이걸 ADHD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. 넌 나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푹 빠졌냐고.